네, 내일장의 투자 전략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사실 좀 해외 쪽에 좀 시각들을 보면요. 오히려 이벤트의 종료로,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할지라도 연준 쪽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요. 그래도 어떤 이벤트의 종료라는 관점에서 그때 차익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예. 중국 증시를 먼저 볼게요. 네.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선전시 쪽에 개발 계획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네. 선전 쪽에 관련된 종목 위주로 해서 3%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 업종이, 그럼 벤처 테마. 쪽인데? 선전 개발 쪽,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시멘트, 부동산 이런 것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어요. 아, 인프라 쪽이네요, 예. 반면에 보면, 아니, 이게 그 국토 개발한다면 청왕성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야잖아요. 비철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그쪽 업종이 빠지고 있어요. 특히 상품 선물 시장 보면 먼저 철강석이 올라간다니까요, 예. 4.63% 오전장에 빠졌어요. 급락을 해버린 거죠. 많이 최근 빠졌네요. 들어서 예. 철강석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수요가 부진한 것 때문에. 이 말이 뭐냐면 그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놓고는 있는데 이게 아,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액션을 안 한다는 얘기네요. 뭐 전반적으로 이제 발표만 있지 이게 실제로 움직이는지 여부가 아직 불확실한 게좀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짙을 수밖에 없는 상황. 거기다가 오늘 같은 경우 보면 FOMC 의사락 공개가 있고 잭슨홀 컨퍼런스가 있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면 이거 미증시에서 봐야 되는 거 결국은 오늘은 FOMC 의사락 공개입니다. 네. 이 FOMC 의사락 공개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긍정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 뭐냐면 더 친화적으로, 예. FMC 당시 흐름을 잠깐 뒤돌려서 보면 실적으로 FMC가 끝나고 나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을 때 일부 잠깐의 차익 매물이 나오긴 했지만 영향력이 크지가 않았어요. 다들 예상했던 것처럼 금리 인하 단행을 했고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죠. 그것 때문에 일부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 차익 매물이 좀 나왔었죠. 네네. 그리고 30분 후에 파월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야 이거 일적이야 뭐 보험적인 것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갑자기 그때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발표되는 FOMC 의사록 공개 내용에서 과연 연준위원들이 어떤 언급들을 했었을까 궁금할 수밖에 없죠. 네. 만약에 근데 파월이 그와 관련된 코멘트를 했다는 뜻은 연준에서는 연준위원들이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의사록을 또 정리했을 수도 있죠. 써버렸으면 네. 시장은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없죠. 이거는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의 내용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지난주에 제임스 블라드 센트리스 연준 총재가 가장 비둘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갑자기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어. 그 얘기를 발표합니다. 네. 그다음에 어저께 보스턴 연은 총재 에릭 로젠그랜이 금리 말씀하셨어요. 예. 동결을 얘기를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어제 또 하나 세인트루이스 연은에서 네. 그 분석한 연구 자료를 발표한 게 있는데 네. 시장이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연준만큼 금리를 잘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100%예요. 네. 근데 그걸 결정을 해야만 되는 그리고 가장 비둘기적이라고 칭하는 제임스 블라드 연은 총재라든지 일부 사람들이 금리 동결을 언급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시장은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팔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그래서 예. 오늘은 미국 증시가 강세를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는 일부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파월 의장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하나 둘씩 뭐 누가 무슨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나오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지금 네. 현재 나와 있는 것만 놓고 보면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다. 물론 이제 지금 시간의 선물로 보면 플러스 되기는 하고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다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죠. 네. 거기다가 뭐 그런 상황에서 잭슨홀 컨퍼런스 금요일 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안 주지만 파월이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언급했던 것과 다른 내용 조금이라도 더 비둘기적인 내용을 언급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지. 지금 현재 그 뒤에 나왔던 내용들 보면 소매 판매 잘 나왔죠. 네. 물론 이제 소비 심리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은 좀 부진했지만
대체적으로 뭐 소비 잘 나왔고, 그다음에 그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 지금 하나둘씩 뭐 얘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연기했고, 지금 연준에서 급격하게 금리 인하를 단행할 만한 요인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잭슨 컨퍼런스에서 지금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는 비둘기적인 내용들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과연 그럴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기대감에 맡겨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기대감은 기대감이고, 거기에 대해서 헷지해야 되는 내용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결코 낙관적이지만, 지금 현재 뭐 1964까지 올라와 있고, 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와 있죠. 아유, 1900선도 깨졌어요. 많이 올라와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간다기보다는 당분간 주후반에, 저희들이 원래 제 판단은 어땠었냐면, 주 초반에 좀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그렇게 돼버리면 그 미중시도 좀 많이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왜냐면 경기 침체 이슈가 좀 많이 불거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연준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갖고 있는데, 지금 뭐 주가지수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연준이 급작스럽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봐서 뷰를 약간 바꾼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주 초반에 살짝 횡보하다가 주후반에 올라갈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미 올라왔으니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뭐 지난번에 계속 1980포인트 찍고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그 근처가 그 예전에는 바닥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매물대가 많아요. 그걸 또 돌파를 하려면 새로운 내용, 그걸 이제 다음 주 정도에 뭐둘 간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과 관련된 전화 통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뭔가 결과가 나와야 돼요. 지금 현재 트럼프가 어제 그 루마니아 대통령하고 그 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그와 관련된 거 한마디도 안 하고, 유럽이랑 뭐 중국과 관련된 코멘트, 러시아와 관련된 코멘트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은 아직 준비가 안돼 있다, 타결을 보기에는. 그렇지만 조만간에 뭔가 획기적인 게 뭔가 나올 거다, 이런 식의 코멘트를 해요. 여러 번 들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만약에 협상 그 전화 통화를 통해서, 그러면 전화 통화 통해서 나올 수 있을 만한 거는 뭐냐면, 지난번에 연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12월 15일까지 연기했던 거, 그 나머지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9월 초에 9월 1일부터. 협상 이후에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만 나와줘도 시장은 좀 강하게 반응을 줄수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래서 주 후반에는 상당히 조금은 내일 하는가요?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죠. 내일하고 금요일까지. 알겠습니다.